그래서 이거를 댐을 잘했다라고 해야 되나 못했다라고 해야 되나 평가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밥 맛있게 먹으려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고기도 굽고 막 그 반찬 세트 싹 깔아놨어. 그러고 나서 밥 딱 먹으려고 앉은 다음에 의자까지 딱 갖다 놓고 야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책상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덴벨레 10점 반상 밥상까지 다 해놓고 이제 자기 스스로도 야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책상을 계속 엎어요. 정신이 아픈 거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 뭐 에메리랑 비티냐랑 파비안이 나왔는데 이 경기의 흐름을 보면 오늘 엔리케가 원했던 건 전반전에 좀 강한 전방 압박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로나 자체가 빌드업 능력이 좋고 지로나가 계속 아래서부터 상대가 과감하게 압박을 쳐도 끝까지 풀어나가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에메리, 파비앙 앞에 신체 조건도 되고 이런 선수들을 좀 밀고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 오히려 테크니션들을 넣어서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전반전을 보면 일단 지로나가 빌드업 자체를 너무 잘해가지고 PSG의 전방 압박이 좀 잘 통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로나가 거기서 이거를 풀어나와서 골을 넣을만한 능력을 가졌던 선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풀어나오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거를 끌고 가서 결국 득점까지 해줄 수 있을 만한 공격수는 솔직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로나가 공만 잘 돌린 골이 됐고 후반전에 이제 62분에 이강인, 네베스 두 회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회를 바라보면 작년 시즌 시작할 때 바르콜라 보는 것 같아요. 아직 애라는 게 느껴지죠. 지금 그래도 바르콜라는 요즘 이번 시즌 보면 그래도 얘가 좀 성숙해졌구나. 아 얘가 좀 PSG 와서 1년 뛰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윙어 같은 윙어 느낌의 좀 뭐라 그러죠? 그 흉내를 좀 낸다. 나이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두회는 오늘 완전 나이 것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이강인이 들어와서 그냥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 다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한번 그 코너킥에서 크로스 올려가지고 콜로무아니가 헤딩했던 거 어시스트가 될 뻔했었던 거 그거 아쉬웠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이강인이 혼자서 히히하면서 타이밍 뺏으면서 두세 명 제끼고 이제 크로스 올렸던 장면 그 장면 좋았고 그 외 장면들에서는 그냥 이강인이 그냥 미드필더로 들어가서 패스 주고받거나 공 지켜야 되거나 하는 플레이를 했다. 그 외에 사실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죠.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 프리킥 장면에서 좀 하키미가 욕심을 내려놓고 이강인이 차게 했으면 어땠을까 정도?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경기는 사실 이제 기회는 많았어요. 빌드업 자체가 지로나가 좋았긴 했지만 사실 결정적인 기회들은 다 PSG한테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콜로무아니, 전반전에 뭐 아센시오, 그 다음에 오늘 덴벨레까지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있었고 덴벨레가 오늘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0부터 6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0이 나온 경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주사위를 안 가져왔어요. 주사위를 던지고 싶은데 주사위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덴벨레의 활약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만 엔드 프로덕트가 안 좋았다. 그냥 결정력이라든가 마무리적인 부분에서 너무 안 좋았고 아까 1대1 찬스 났을 때도 옆에 바르콜라 뛰어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아 골키퍼가 안 나오네 아 슈팅할까 크로스할까 아 패스할까 칩샷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뺏기는 모습 보이면서 득점 못했고 그리고 하키미가 이게 딱 그 세컨볼에서 나왔던 거 슈팅했던 거 가사니아가 이제 기가 막히게 막으면서 아쉽게 또 득점 못했었고 그래서 오늘 경기가 느낌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 0대0 무승부가 될 가능성도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누멘데스가 사이드에서 이제 치고 들어가가지고 올렸던 그 크로스를 가사니아가 오늘 경기 90분 내내 잘 뛰다가 그거 하나 실수하면서 PSG가 1대0으로 홈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근데 오늘 경기가 정확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그 경기라든가 리그 안에서 뛰는 경기들은 음바페가 갔다고 해도 스쿼드 자체가 워낙 PSG가 두텁고 세기 때문에 충분히 리그 내에서는 경쟁이라든가 이런 싸움을 했을 때도 충분히 막 승리를 많이 하고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나오겠지만 오늘같이 이런 챔스 무대에 이제 갔을 때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확실히 마무리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뭐 콜로무아니, 아센시오, 덴벨레 그 위치까지는 잘 가지만 이제 엄청난 결정력을 가진 선수들은 아니다 보니까 음바페가
이제 그리워지는 순간이 이런 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오늘 처음으로 약간 맛보기 느꼈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승리 자체를 가져갔다는 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오늘 선발로 안 나온 건 아쉽지만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빅클럽입니다. 솔직히 에메리 저도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PSG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미드필더들을 바라보면 나이도 어린 건 맞지만 이게 네임급이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뭐 옛날에 뭐 베라티도 있었지, 뭐 네이마르가 공메들 때도 있었지, 뭐 메시가 뭐 예를 들어 뭐 폴스타인 나오거나 공메들 때 있었지, 그 다음에 디마리아도 있었고, 이 가운데 뛰던 미드필더들이 중에 그 이번에 마르세유로 갔던 그 누구냐 라비오 있었고, 미드필더들이 진짜 짱짱했었거든요. 근데 에메리 정도의 이름은 솔직히 많이 약하긴 하다. 허나 오늘 에메리의 경기력이 어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억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좋았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메리가 물론 공격적인 지역에 가서 이 선수가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압박이라든가 뛰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에메리 선발 카드를 선택했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억까하고 싶진 않고 에메리도 에메리 역할은 잘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PSG 경기에서 못한 선수는 누구냐라고 하시는데 콜로무안이죠. 두에랑 콜로무안이 이렇게 둘이 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덴벨레를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댐이 진짜 평가하기 어려운 선수인게 댐이 어쨌든 그 기회까지 맨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찬스라든가 그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건 댐이기 때문이거든요. 댐이 아니라면 그 장면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댐을 잘했다라고 해야 되나 못했다라고 해야 되나 평가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밥 맛있게 먹으려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고기도 굽고 막 그 반찬 세트 싹 깔아놨어. 그러고 나서 밥 딱 먹으려고 앉은 다음에 의자까지 딱 갖다 놓고 야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책상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덴벨레 10천 밥상까지 다 해놓고 이제 자기 스스로도 야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책상을 계속 엎어요. 정신이 아픈 거죠. 정신이 아파버리죠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일단 이긴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지로나가 확실히 매력적인 축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브라이언 힐 오늘 얘네는 사실 경기력이 되게 좋았는데 교체를 한 순간부터는 확실히 좀 급이 떨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긴 했었어요. 지로나가. 그리고 지로나 입장에서는 66분에 브라이언 힐 뺀 순간부터 공격 자체를 아예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브라이언 힐이 저는 MOM이었어요. 왜 이렇게 잘하냐 얘 브라이언 힐. 진짜 오늘 휘젓고 다니면서 그냥 PSG를 그냥 뭐 마르키뉴스가 됐든 누가 됐든 그냥 막 데리고 놀면서 진짜 힐이 엄청 잘했어요.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교체로 네베스가 들어올 수 있고 이강인이 들어오고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베랄두가 또 이기고 있을 때 또 교체로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 세긴 세다, 멤버가 확실히 짱짱하긴 짱짱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PSG 후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